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성령이 주는 평안과 기쁨과 정의로움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천국에 사세요. 이 얘기. 지금 바로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거에만 집중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I am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현존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이니 감정이니 오감이니를 다 몰라 해버리시고 스스로 현존할 뿐인 상태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영을 바로 만나는 겁니다. 왜? 그 자리는 하나님 자리예요.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현존하는 상태 있죠? 그 자리는 하나님 상태입니다. 왜냐?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어디에 의존해 있죠? 나라는 존재에 의존해 있어요. 감정도요. 내가 있어야 울고 웃죠. 보고 듣는 것도 내가 있어야 되고 대상이 있어야 돼요. 다. 그러니까 나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현존하는 나는요. 그냥 현존할 뿐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란 걸 아셔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란 걸 모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이 살 이유도 없고 살아야 할 필요도 못 느끼겠죠. 내가 하나님이란 걸 바로 아셔야 지금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나오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에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나의 에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재밌죠? 성령 입장에서는 영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인 거고 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나 말하나 행동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고 영의 입장에서는 내가 본래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 안에서 이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하나님의 모든 그런 권능이 이미 자기의 뿌리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이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이 살 리도 없고 살 필요성도 못 느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이다 하는 거 알아야 되고, 한편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도 알아야 돼. 요두 개가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영과 혼의 차이입니다. 영은 그대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혼은 이 영에 충실히 따라야 되는 이 종과 자녀의 입장입니다. 두 입장을 가지고 예수님도 얘기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나는 선하지 못하니 선한 사람은 한 분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이 말도 하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사정을 제가 이 바울을 존중하는 게 바울은 이런 느낌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설명할 때 보면 예수님은 그냥 탁 지르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바울은 철학적으로 되게 분석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잘 알아들으시면 바울한테서 생생한 어떤 천국의 시민이 되는 비결, 이런 실전 팁들을 얻으실 수 있다는 거죠.